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도 서로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드는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부활신앙 인생이란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여드는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살아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부활절이라고 해서 특별한 인사를 하지 않지만은 영어권에서는 그렇게 부활절이 오면 서로 인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해피 이스터라고 합니다. 해피 이스터. 참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행복한 부활절이다. 해피 이스터.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스터를 그대로 표현하면 뭐 동방 그런 절 그런 뜻인데 이스터는 동쪽이라 그런 뜻이잖아요. 이스터 동쪽. 동쪽은 동쪽의 이스트 해피 이스트. 왜 동쪽이 행복한가? 이 부활절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동쪽은 해가 뜹니다. 해가 뜬다 이 말은 해가 뜨면서 만물이 생명 활동이 시작됩니다. 해가 뜨면서 그 생명 활동이 시작되면서 그야말로 생명이 살아났죠. 왕성하게 그렇게 해가 뜨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동쪽은 생명의 자리다. 생명의 자리고 빛의 자리가 된다. 이렇게 이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우리에게 비추어진 날이다. 생명의 빛이 비추어진 날이다. 그래서 해피 이스터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그렇게 주신 날이다. 그래서 너무 행복한 날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부활주일날 부활의 신앙 가지고 모든 문제, 사건 다 뛰어넘어서 행복한 날 되길 바랍니다. 계획주의 신학자 스프롤이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 부활이 기독교 핵심이다. 그걸 강조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레이틱스 뿌리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진부한 이야기로 우리의 이런 도덕 의식을 고치하려는 또 하나의 종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필수 요소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마지막으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사라진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그만큼 이 부활은요, 우리 신앙 생활의 핵심 뿌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이라는 용어 자체도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시작됐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바울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신데 오셔가지고 뭐 죽고 또 뭐 그렇게 또 부활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 과정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처럼 사람이 되셔가지고 영과 이 육이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에게 부활신앙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걸 22절, 23절에 강조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될지니 먼저는 첫 열매의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 부활이요, 그 다음에는 누구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전부 다 무덤에서, 저 바다에서, 저 사막에서, 저 에베레스트 산에서 다 살아나요. 사람은 아무리 어디서 죽어봐야 가루를 내가지고 다 없애봐야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이 우주 공간은 하나님의 손인데 손바닥 안에 다 있다고 다 살아나요. 그래서 다 부활하는데 영생의 부활이냐 영벌의 부활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부활은 다 해요. 믿든 안 믿든 다 부활합니다. 다 살아나는데 영생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느냐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예언계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영생의 부활로 나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부활 인생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신앙 참 소망을 가지고 이 사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은 부활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 영생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 하나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다 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 나는 죽어도 예수 믿는다. 아니, 너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죽으면 다시 영생한다. 이 영생, 이 부활의 신앙 가지고 모두 다 신앙의 정결을 다 지켰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는 너무 사치예요. 하나님 이용하고 복음 이용하고 기도를 해도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 구원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건 다 형식이야. 내 중심 내부는 전부 자기 거야. 자기 거 전부 다 구원 받아놓고도 창세기 3장이야. 구원 받아놓고도 창세기 6장이요. 구원 받아놓고도 창세기 10장 애체질 옛틀에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이용하는 이 시대에 그냥 교회를 이용하고 복음을 이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 다 이용해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 내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의 이 주를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로소 시작이 된다. 부활신앙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닌다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교회 뭐 수십 년 다니다 그만둔 사람도 많아요. 또 교회 몇 년 다니다가 기분 나쁨 때려치는 사람들은 그 뭐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나 시험 들었어. 낙심했어. 왜 그렇습니까? 다니다 별 수 없더라. 왜 그렇습니까? 부활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응답 못 받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못 누린데 뭔 재미, 뭔 재미로 교회를 오래 다녀요? 지루하고 재미없지. 특별히 부활절이 여러분 하나의 절기를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과거형이 되면 안 돼요. 아,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했다 하더라. 오늘 부활절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더라. 과거형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나는 지금 살아계시는 현재형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실감나게 할 수 있느냐?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어떻게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고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느냐? 현재형 부활신앙 돼야 돼요.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 죽은 거하고 내가 뭔 상관이 있어요? 예수가 뭐 죽은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구원받은 자에게만 상관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일이 났냐? 성령께서 매일 지금 현재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 이게 삶의 회복이에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날마다 부활의 확신에 가득 찬 삶을 통해서 정말 부활을 통한 참 소망, 모든 기쁨을 증거하는 이 부활 증인 되시기를 죄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자, 우리가 매주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에 맞는 본문을 선택했어요. 자, 1절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5장 20절에 대한 말씀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바울이 말했는데, 이 원래의 말씀의 뜻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용서를 받으면 그 감사와 감격이 누구보다 더 크다, 그런 뜻이에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그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요? 은혜가 넘치죠. 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주셨구나. 어떻게 나 같은 게 교회 나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지? 내가 너무 감사하구나. 지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감사해. 탕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100억 탕감 받은 사람하고 100만 원 탕감 받은 사람 감격이 같겠어요? 용서 받지 못할 죄를 지었는데 예수를 통해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나오니 얼마나 감격하냐. 눈물밖에 안 흘러. 그래서 은혜 많이 받는 사람들 보면요, 딱 과거가 좀 복잡하게 살았어. 아무 죄를 많이 지어서 입에 담을 수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구원 받고 나면 계속 은혜를 받아요. 죄를 너무 탕감해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안 지은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이런 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하는 거 보면 무덤덤하게 미지근하게 그래.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은혜 많이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올인하는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 보면요, 과거에 정말로 그렇게 잘못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힘껏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갚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근데 이게 말씀을 오해하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아,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 넘치구나. 이래 비파이다. 이판 사판 죄 짓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죄를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니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 더 많이 안 받겠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사촌이 그러더라고. 이건 뭐 모태신앙인데 신앙생활 미지근하게 교회 가도 뭐 찬송을 불러도 설교를 들어도 별로 감동은 없었는데 어느 날 막 죄를 지었대요. 무슨 죄인지 난 잘 몰라. 죄를 지었는데 그날 죄 짓고 교회 나갔는데 막 찬송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면서 뭐 감동이 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대. 그렇다고 대죄에 그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은혜가 더 줄 수 있지만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 그 말은 아니라고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오해가 생긴 거예요. 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으니까 뭐 죄 지어봐야 별거 아니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더하게 받으려고 죄를 더 짓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바울은 여기서 아주 단호하게 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죄를 합리화하지 마라. 자,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구원받고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존재로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죄의 지배, 죄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 죄의 종이 돼 꼼짝 못하게 잡혀가고 빠져나오지를 못해. 마약 환자가 되면 마약에서 못 빠져나와. 그 마약이 망하는 줄 알면서 계속 마약 하다가 죽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서 죄로부터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합니다. 3절입니다. 물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바울은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 합하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합하여, 또 함께, 연합한 자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무려 9번이나 나와요. 9번이나 반복되면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어디를 가든지, 저 산을 가든지, 바다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불 가운데를 가든지, 물 가운데를 가든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함께 하시리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특별히 본문에는요, 세례식을 집행할 때에 많이 인용되는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다시 사는 것이 바로 세례 영적 의미예요.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 받았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죽었어. 그리스도가 갈보리산에 죽을 때 나도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나는 나도 부활했고 다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요? 영적인 과거의 삶,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삶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끔 옛습관이 나와. 옛습관, 옛체, 옛사람이 나와. 옛틀이 나와. 이게 자꾸 이렇게 나와, 그냥 말 무너뜨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인, 이제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틀이 생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영적 변화의 삶에 대해서 서신서마다 아주 사실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새로운 삶을. 너희들은 옛날 종교생활 할 때, 옛날 하나님 없을 때, 그리스도 없을 때 삶이 아니라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방향을 새롭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5장 17절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 적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그런 지나가시지 마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인생, 과거형 인생을 살지 마세요. 어제까지가 과거예요. 오늘 하나님 새날 주었습니다. 그러면 새틀로 새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매일 새롭도다. 매일 새롭도다. 아멘. 그러니까 지루하게 살지 마세요. 그게 날 과거에 잡혀가 눈물겨운 인생 어둡게 살지 마세요. 그거 다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오늘부터 부활의 아침에 모든 게 부활되기 바랍니다. 새롭게 태어나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새틀 인생을 살아야 새틀이 새롭게 살아야 돼. 멋있게, 밝게, 건강하게, 제 생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줘야 돼요.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매일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이전 것은 지나갔다니까요. 어제 잘했다 못해서 상관없어. 오늘 새날이라. 그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신앙으로, 새로운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존재라고 강조하고 있어. 계속 성경은 뭘 강조하느냐? 새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마음가지라. 새롭게 살아. 매일 새롭다. 아멘. 매일 새롭게 살아.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이렇게 늘 표정이요, 기대 속에 살아야 돼. 야, 새롭게 태어난 사람 같지. 늘 처음 사는 것처럼 흥분과 감격과 감동을 살아야 돼. 아멘. 종교인들 보면 얼굴이 지루선 지루.
종교인들 보면요, 지루해요, 얼굴이 막. 교회 한 30년 다니는 장로 보면 얼굴이 지루하게 생겼어. 생동감이 없어. 생기가 없어. 사람이 지루하게 생기면요, 세상에도 성공 못해요. 사람이 이렇게 볼 때마다 새롭게 느끼시고, 자꾸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이런 매력이 있어야지. 이 종교인들은요, 지루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췄지. 새로운 게 없어요. 자, 덫이라는 기독교 서적이 있습니다. 덫. 자, 우리 영적 삶을요, 도둑질하는 이 사단. 이 사단이 쳐놓은 덫.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크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몇 가지, 다섯 가지 나와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덫입니다. 주제를 보면 썩은 뿌리와 가지 그래 나와 있어요. 썩은 뿌리와 가지 이 타이틀이 되는데 여기 보면 율법주의, 종교주의, 권위주의 이게 이제 썩은 뿌리와 가지입니다. 사단의 덫을 딱 놓고 밝히고 있어요. 자, 작은 여우라는 타이틀로 보면 부정적 생각과 말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로는요 비난과 비판과 낙심과 미움 그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파손된 배라는 주제에서 보면 욕심과 탐심, 만모니즘에서는 음란, 영적 무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타이틀은요, 불신앙과 거짓 선지자. 이거 뭐야? 다 사단에 쳐놓은 덫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데 걸림돌이 되는 예터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놨어요. 사단은요, 어떻게 하시든지 뭐 이런 덫을 쳐가지고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살도록, 불신자처럼 불행하게 살도록,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그렇게 어둡게 살도록. 제가 어제 남녀 전도회 회장단들 어제 거의 90몇 명이 모였다. 90한 개 회장단인데 거의 100% 거의 다 왔더라고요. 회장들만. 해당 남자 전대 와서 어제 이렇게 교제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염려는, 염려가 뭐냐. 유명한 신학자가 말했다. 염려는 신성 모독죄다 그랬어요. 염려하는 것은요, 신성 모독죄예요. 아주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께 안 맡기고 하는 거 의논 안 하고 지가 자기 인생 자기 산다고 온갖 염려 걱정 24시간 염려라. 24시간 기도하고 교제해야 될 건데 염려 걱정 불안 초조 뭐 늘 시기 질투 분노 이 사단이 쳐놓은 이 덫에 걸려 들어가가지고 바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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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잡혀가지고 나르지도 못하고 말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이 놀라운 정체성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한 몸이 연합은 하나예요. 우리 영계 성도들 사단이 쳐놓은 이 덫에 한 사람도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우세요. 제가 어제 전도에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는요, 올라가면서 그러더라고. 이렇게 대화하면 가는데, 막 얼마나 바쁜지 그러니까 막 구역 예배 가야지요. 뭐죠? 또 전도회 가야지요. 다락방 가야지요. 캠프 가야지요. 훈련 받아야지요. 뭐든 세상에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참 잘 됐다. 내가 시간 많으면 뭐 할 건데. 시간 많고 배부르면 할 짓이 뭐냐고요. 그 영의 스케줄을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합하여 사는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스케줄 짜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들의 축복이요. 막 꼼짝말 쫙 잡혀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 천사가 부러워하는 거요. 천사가 뭘 부러워합니까? 천사가 왜 우리를 부러워해요? 우리, 저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러요. 그 피조물이요. 부리는 영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 그리고 천사가 못하는 게 뭐냐? 전도예요. 전도와 성교를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여러분 어떠신 분인지 아세요? 천사가 부러워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깥 거꾸로 천사가 부럽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복음만 말할 수밖에 없고 복음만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스케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축복을 맛보면서 여러분은 남은 자, 남을 자, 이제는 정말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동행입니다.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존재로서 확실하게 이걸 붙잡고 누려야 할 이 부분이 뭐냐? 부활 생명임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가 누려야 될 부활 생명. 부활 생명. 우리는 죽는다는 게 없잖아요. 우리 영생하니까. 부활생명 진짜 겁없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워낙 담대하고 거침없이 알목게 유혹게 복음적으로 나가니까 뭐 거침이 없어. 여러분 세상의 책에서도 보면요, 성공 85%는 인간관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요, 미인 대칭 비비불이란 말이 나와요. 미인 대칭 비비불이 뭐냐?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비난 비평 불평하지 않는다. 사람이 살면서 말이요, 살면서 미소 짓고 인사한 사람 얼마나 많이 먹여?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관계. 맨날 인상 쓰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누가 만나겠어요? 다시는 안 만나지. 여러분, 이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 이런 영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 성경에 뭐 11절에 뭐랬으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기를 지어다. 부활 생명은요,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다. 지금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이런 부활 신앙인의 참모습.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를 찌어다, 여기를 찌어다, 여기를 찌어다가 뭐냐? 스스로 인정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신을 바로 보라는 뜻이죠. 자신을 좀 바로 봐라. 너 자신이 누구냐? 사단은 자꾸 여러분 정체성 잃게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모르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속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살도록 계속해서 속입니다. 여기를 찌어가 안 되는 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다 주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다 줬는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다 뺏기고 그냥 다 속고 살아. 응? 하나님 능력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몰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은혜를 받으면요, 한 나라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한 나라를 살린다니까요. 응? 여러분이요, 한 사람이요 영적으로 탁 깨어 있으면요, 진짜 한 지역을 살린다니까요. 그걸 오늘 체험한 거요. 오늘 아침에 주사람이 발로만 도착인데, 한 사람이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한 나라를 한 도시를 살리구나. 하나님이 시스템을 다 깔아가시면서 그 중심 보고 쫙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한 나라를 살리는 데 쓰임 받는 거구나. 나는 멀리서 안 봐요. 가족을 보고 알아. 이야, 한 나라,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를 살리는데 시스템을 쫙 깔아버려. 그리고 그가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려. 그럼 아침에 오고요. 그 내가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면 한 사람이 한 나라 살리구나. 아멘. 여러분이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다니까요. 응? 여러분 한 사람은 영적으로 이 사단에 속지 말고 눈 딱 떠버리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린다니까. 한 종족을 살린다니까. 한 민족을 살려요. 얼마나 큰 축복이. 인생 잠시 사는 동안에 그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나는 또 이 끝나면 바로 지금 막 3시 비행기로 바로 지금 이태리로 가야 돼 지금. 갖다 주신 게 빨리 와야 돼 또. 세계를 살린다니까요. 이런 지금 선교 현장에 여러분 있으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나의 문제 잡혀가지고 많은 사람 말 한마디에 잡혀가 억울하게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여러분 세월 낭비할 이유가 뭐 있어? 왜 속아요? 왜 속아? 그거 다 뛰어넘으라고 복음 주었는데 그걸 못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서요 존재감을 이 회복한 사람은요 더 이상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부활의 생명력을 확실히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학자요, 철학자요, 하버드 대학 교수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쁘지 않아도 자꾸만 기쁜 척 하면 나중에 기뻐진다. 한번 해볼래요? 별로 은혜 받은 것 같지도 않지만 은혜 받은 척하면 은혜 더 받았죠. 아멘? 별로 충만하지도 않지만 충만한 척 계속 충만하다 충만하면 충만해져. 심리학자예요. 웃음 치료에서도요. 진짜 이 웃음이 아니라 억지로 계속 웃으면 그렇게 반응하는 줄 알고 치유된다 그랬어요. 아멘. 치유돼요, 치유. 여러분요, 마음에 즐거움 가지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속에 있는 병이 치유된다고요. 어? 작년에 그 뭡니까? 한기총 회장한 그 목사님이, 응? 그 감정을 하더라고. 암이 간암에 걸렸는데, 간암에 걸려가 병원에 가니 병원에서 당장 수술하자는데, 목사님 수술해야 된대. 아, 나 수술 안 할 거라고. 그러면서 수술 안 하고 나와가지고 막 시큰 묻고 지금도 배가 이만큼 나와 있어. 시큰 묻고 막 웃고 즐기고 막 했대요. 그래서 한 몇 달 후에 가보니까 암이 줄어들었대. 그래서 더 나와 더 신나게 먹고 막 즐기고 유머 책 읽고 막 웃을 일을 만들고 인생 좀 달라고 막 웃을 일 만들어 막 웃고 즐기고 그렇게 하다가 하니까 없어졌대. 암, 간 암이 없어졌대. 그 지금 빨리빨리 살아서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가짜로 웃어도 진짜로 웃는 줄로 착각하고 병이 치유된다니까. 아멘. 여러분요, 이 심리학적으로도 이랬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이거요, 성경에 이미 다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럼 기뻐해야 되겠죠. 갈로 용은 안 돼. 그거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기쁘게 살아라. 인상 쓰지 말고 써봤자 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만 손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라. 항상 웃어라. 아멘. 성경의 세상 치유법도 다 성경에서 다 인용한 거예요. 이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생명력 넘치는 삶을 건강하게 살도록 다 해놓았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내 걸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이 대부분 성도들이요. 이것을 조금 예배 시간에 맛보다가 또 놓쳐버려요. 이걸 내 걸 조금 만들다 또 잊어버려. 또 문제 사건 오면 또 자빠져버려. 또 깊은 수렁에 빠져. 또 어둡게 살아. 또 불신앙해. 우리가 사는 창세기 3장 현장은요. 사단이 어떻게 쓰든지 어떻게 쓰든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 관계를 응?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 사단의 뱀을 통해서 끊어버려. 이간식이 가지고 어떻게 하시든지 동행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영적 방황하도록 영적 갈등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이것저것 가지고 계속 나쁜 생각 집어넣어가 부정적인 생각 집어넣어가지고 다 망가뜨려버려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 염려, 근심, 걱정, 가라지를 막 뿌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 걱정, 근심 생기거든요. 신성 모독죄 짓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무시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 앞에 맡기면 돼. 염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 맡기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못 맡기고 내가 내 인생 내가 산다고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 속에 잡혀 있구나. 정신 번쩍 차리시고 맡기시 바랍니다. 그리고 24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매 순간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찾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세계보험하는 우리 유목사님과 우리 상임원들요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 많지요. 이 어마어마한 단체를 끌어가는데 얼마나 인프라가 많은 줄 아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염려 없어요? 걱정 없어요? 전혀 안 잡혀요. 다 넘었습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걸려가 잡혀들어가지고 잡히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 세계보험 못해요. 네 보고만 해라. 네 보고만 해라. 그리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서지도 않아요. 세계보험 하려면 전부 품을 수 있어야지. 그래 돼야 세계보험 하지. 뭐 자기 문제 걸려가 쩔쩔매는 사람, 자기 교회 문제 걸려가, 자기 교회 때문에 걸려가, 뭔 세계보험 합니까? 그러지, 쫑바리가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누릴 때 모든 문제에 응답이 옵니다. 자, 갈등은 갱신의 기회가 됩니다. 갈등 오고도 날 갱신하라고 하나님 하시구나. 그리고 위기가 오면 시대적 증거를 보는 통로가 됩니다. 위기 왔다. 하나님 있니 없니 그렇게 떠들지 말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시대적 증거를 주시는 기회구나. 자, 이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의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영계자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늘 함께 뭐라고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어요? 아,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는데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났지요? 끝났지요? 이제는 염려 걱정 거짓하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남편 꼴통이야. 그 맡기세요. 그거 싸워봐야 답 안 나옵니다. 아이고 내 자식아. 아이고 왼수야 왼수야. 그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는 계획이 다 있어요. 아멘. 우연이 없어요. 우연. 우연은 다는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는 계획이 다 있어요. 자, 죽음을 초월하는 이 부활신앙 믿음 가지면요. 뭘 못하겠어요. 담대함이 생기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무한 도전하는 절대자가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